예, 저는 프라이머 사이즈 파트너스의 공동창업자 이기합니다. 오늘은 한 20분 정도 제가 좀 짧지만 어떻게 미국에서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하다가 어떻게 투자자로 변신했고 그리고 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어떻게 한국 스타트업들 커뮤니티를 만들었는지 그게 이제 파리 스타트업이거든요. 그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라서 좀 많긴 한데, 하나만 얘기해도 좀 하루 종일 좀 걸리는 얘기인데, 제가 최대한 한번, 20분 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드리면은, 저는 기계공학만 11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 그 다음에 석사, 네, 박사. 박사 5년 해가지고, 박사 때 미국으로 처음으로 왔어요. 99년에 UC 버클리라는 이쪽 실리콘밸리에 있는 버클리로 박사를 왔어요. 기계공학만 1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태권브이 아시죠? 태권브이를 만들려면은 이게 다 꿈이 있잖아요. 태권브이 그걸 만들려면 기계공학을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려면 기계공학을 가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현실은 기계공학에서는 태권브이를 잘못 만들더라고요. 차라리 전자권이나 다른 쪽에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과 11년 하고 약간은 좀 미친 짓이긴 한데 11년 동안 한 거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11년 동안 한 거를 하나도 쓸모가 없는 인터넷으로 갑자기 바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기계공학은 거의 지금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닷컴 붐이 꺼지고 2004년이었어요. 제가 졸업을 하고. 그때 2004년에 아마 실리콘밸리 있던 사람들은 아마 그때의 느낌을 알 거예요. 닷컴 붐이 너무 붐이 있다가 꺼져가지고 아마존이 모든 주식이 다 폭락을 하고 이제 인터넷은 끝이다. 이제 그럴 때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인터넷으로. 그것도 인터넷에 I자를 모르는 기계공학과 박사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미쳤다고 했죠.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리고 미쳤다고 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너네 웹사이트 외주 하는 거는구나. 그러니까 뭐 웹사이트에 대한 걸 모르고 이렇게 뭐 그냥 웹사이트 만들어주는 거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해서 아무 제가 설명을 해도 그래서 제 서울대 학교 이제 교수님 지도교수님은 제가 한 시간 동안 제가 하는 걸막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한 시간 다 들으시고 도저히 네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스타트업은 거의 없었고요. 버클리에서 한인뿐만 아니라 버클리에서 스타트업 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이제 뭐 학대로 가거나 뭐 연구원으로 가거나 이제 회사로 갔지.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도 스타트업 하는 게 정말 드물었고요. 근데 요즘엔 진짜 많이 있어요.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요즘에는 이쪽 지역에서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만 한 200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고. 근데 그때 당시엔 진짜 뭐 게임 쪽이나 다른 쪽은 좀 실리콘밸리에서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이 있었지만 인터넷 쪽으로 스타트업 한 사람은 제가 봐도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미친 짓이었고 뭐 제가 생각해도 왜 이걸 했는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과 11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타트업을 할때제 전공 모든 책들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박사까지 했으니까, 원래 교수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걸 다 버렸어요. 다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제 아내가 이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냐면 버리는 거니까 이제 다시는 고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그 버린 날이 되게 큰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날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왜 이제 제가 인터넷 쪽으로 들어왔냐. 그웹 2.0이라는 게 그때 막 나왔어요. 사실 웹이라는 거는 버전이 없어요. 뭐 소프트웨어 뭐 윈도우 9, 뭐 윈도우 10, 뭐 되게 많잖아요. 윈도우 뭐 3.5 이렇게 많은데 웹이라는 건 그냥 웹사이트지 무슨 이게 버전이 있어요. 근데 2004년부터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버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그전까지는 웹 1.0이고 이제부터는 웹 2.0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웹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2004년부터. 그러니까 뭐 약간은 뭐 캐치프레이즈 같이 그러니까 마케팅이었어요. 근데 웹 2.0은 뭐냐면 그전까지 웹 1.0은 사람들이 뭐 뉴스를 읽거나 아니면은 뭐
뭐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보는, 그러니까 원 디렉션이었어요. 근데 웹 2.0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나는 뉴스를 내가 올리고 싶다. 사진을 내가 올리고 싶다. 그다음에 유튜브 같이 이제 사람들이 내가 비디오 올리고 싶다 이런 걸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지금은 너무 커먼한 거죠. 지금 너무 커먼한 건데 그때 당시엔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웹 2.0으로 했어요. 그때 생겨난 게그 페이스북, 유튜브, 링크드인.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페이스북이란 거는 어떤 플랫폼, 화이트 페이지에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어떤 회사라는 거는 제품을 만들거든요. 뭐 로봇을 만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물을 만들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제가 공부한 클래식한 기계공학과의 어떤 분야예요. 근데 웹 2.0을 오면서 회사의 재산, 회사의 컨텐츠를 말도 안 되게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이 만드는 거예요. 그 고객이 막 글을 올려요. 막 사진을 올려요. 그리고 막 비디오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1년 동안 개발했던, 그러니까 연구했던 것을 완전히 그게 그 패러다임을 깨버리는 거죠. 왜냐면 저는 예를 들면은 이런 이게 물 이거 있잖아요. 물을 이걸 만 이거 병을 만든다. 예, 이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예, 이런 병을 물을 만들려면은 기계공학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땅을 일단 매입해야 되고 일단 공장을 지어요. 그리고 공장을 지은 다음에 기계를 사요. 네, 기계를 산 다음에 재료를 또 사요. 그다음에 사람을 이제 투입해가지고 그 돌려가지고 기계에서 돌려가지고 이제 제품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병, 그러니까 물병 있잖아요. 이뭐 이런 물병 하나 만드는데 엄청 많이 찍어요. 네, 막 찍고 막 했는데 이런 거 하나 팔아봤자 이제 한 그래서 몇십 원안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이런 일반적인 이제 그런 산업이었는데 웹 2.0으로 오면서 이 회사의 어떤 컨텐츠, 회사의 재산을 고객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링크드인이 뭐예요? 링크드인은 회사라는 링크드인이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레쥬메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요. 링크드인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최근에 링크드인에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너무 회사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그런 프로퍼티시라고 하는 거죠. 회사의 재산을 이 고객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회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이에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이 제품을 팔 수가 없어요. 마케팅이 없으면. 근데 이때 당시에 웹 2.0이 가장 큰 거는 마케팅을 하지 말아라였었어요. 돈을 쓰지 말아라. 지로 마케팅, 피,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돈을 쓰지 말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라스베가스를 갔을 때 벨라지오라는 큰그 호텔이 있고 그 앞에 분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 그 분수 뒤에 이제 뒤에 큰 현관판이 있었거든요. 그 파리스라는 곳에. 근데 거기 봤는데 큰 무슨 광고였었어요. 진짜 큰 그, 거기 보면 엄청 그 휘어찬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그 어떤 사람이 광고했는데 마지막에 광고가 뭐였냐면 Like us on Facebook. 무슨 말이에요? 우리 걸 좋아하면은 우리 페이스북 우리 페이지에 가가지고 우리 거 페이지 라이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제로로 마케팅하면서 그 사람이 페이스북 광고를 하는 거야. 그리고 트위터 있죠. Follow on us feed Twitt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트위터도 똑같이 광고를 안, 그러니까 지금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트위터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처음에 어떻게 막 이제 성장을 했냐면, 사람들이 사진을 딱 올려요. 자기가 올리고, 그 다음 재밌는 게 뭐냐면, 야, 나 사진 올렸어. 딴 사람들한테 알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진 올렸어. 그리고 그 사진을 보려고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처음부터 광고비는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모든 패러다임이 깔려 있는 거야. 제품도 고객이 만들어주고 마케팅도 고객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봉이 김선달 아시죠? 예.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은 뭐예요? 대동강물 있죠. 대동강 물이 흐르는데 자기 물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을 보고 야, 이제부터 너네들 물 마시려면 돈을 받아라. 그러니까 돈을 내라. 예. 그래서 자기 물이 아닌 것 같다가 버는 거죠. 이게 이제 웹 2.0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고 너무나 놀라운 어떤 진짜 깨달음이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막 그게 생겨있고 지금은 이제 당연한 거거든요.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다 이게 뭐 에어비앤비 뭐 우버 다 이제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때 저는 너무 이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듣는 사람이 뭐 모르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웹 2.0에서 가장 큰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큰 회사 중에 하나는 생각하시겠죠? 지금 뭐 어떤 회사들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예. 가장 큰 회사는 중에 하나는 구글이에요. 구글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가 자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글 보면은 서치 박스 하나 있잖아요. 디자인도 되게 구려요. 예. 그냥 서치 박스 하나 있고 그냥 서치하라 그러고 결과 나오면 다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그게 마치 자기 컨텐츠 같이 막 해놨어요. 예. 그래서 컨텐츠 다 같이 해놓고, 그리고 10가지 이제 결과를 이제 보내요. 예.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웹사이트를 자기 웹사이트에 올려요. 그리고 마치 자기 컨텐츠이냐.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위에 광고를 올려요. 그 결과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은 콘텐츠를 올리고, 그러니까 구글은 자기 콘텐츠가 아닌 것을 자기 서치 결과 하나 박스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돈을 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남의 그 대동강 물을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는 똑같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서치를 누가 이제 그걸 하면은 10가지 결과를 딱 보여줘요. 그 10가지 결과가 거의 클릭에 거의 다 대다수예요. 두 번째 페이지는 거의 사람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글은 뭐예요? 구글의 그 이제 회사라는 것은 제품이 많을수록 그다음 제품의 질이 좋아질수록 돈을 버는 게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품을 만들 때 제품 퀄리티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제품이 점점 많아질수록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구글은 전 세계에 있는 웹사이트들이 점점점 컨텐츠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서치, 점점 많이 볼수록, 그리고 웹사이트의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모바일 더 많이 볼수록 돈을 버는 회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치 결과 남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장난치는 회사예요, 진짜. 예, 도둑놈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또맨 위에 그 결과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그 광고가 한 3개 정도 보여줘요. 그리고 65%가 그게 광고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클릭해요. 근데 클릭한 광고 3개 정도 보여주잖아요. 또그 클릭했을 때그 사이트로 가요. 그리고 그 사이트 사지도 않고 뭐 틀렸으면 다시 오잖아요. 근데 광고를 한번 클릭했을 때 얼마큼 그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돈 버는지 아세요? 한번 클릭에. 그러니까 인터넷은 비포 구글, 애프터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로서 구글이 새로운 어떤 패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는 수익 모델은 구글이 이제 획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배너로 이제 광고를 했는데 클릭당 그때 광고를 이제 구글이 붙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클릭당 한번 그 광고가 이제 얼마씩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클릭 한 번인데 그 전까지는 워낙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CPM이라고 해가지고 1,000번 보여줄 때 돈을 받았어요. 그때 한 1,000번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배너 광고 있잖아요. 이제 반짝반짝거리고 옛날에. 그거를 번에 보여줬을 때, 1,000명 보여줄 때한 500원 정도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클릭할 때 그걸 CPC라고 하거든요. 코스 퍼 클릭. 과연 구글이 얼마큼 광고주한테 돈을 벌어가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구글이 얼마큼 한번 구글 클릭할 때 그 광고주한테 그 사든 안 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클릭당이에요. 저는 이게 마지막에 기계공학과를 버리고 이제 그 인터넷 쪽으로 갈 때의 가장 중요한 팩트였어요. 2달러에서 3달러를 구글이 돈을 가져가요. 제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 질문을 했거든요. 이걸 많은 프레젠트 했을 때 다 10원, 50원, 100원, 500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2,000원, 3,000원은 얘기한 적 거의 없어요. 구글은 메뉴에 놓고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해놓고 조그맣게 애드 써놓거든요. 그리고 클릭해놓고 광고주한테 2,000원, 3,000원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은 그 처음에 그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아직도 서치 그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돈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 거죠. 예. 그 하나 모델 가지고 UI도 거의 안 바뀌었어요. 로고도 안 바뀌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아 기계공학과가 아니라 11년도 공부했지만 인터넷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뭘 했냐? 예, 제가 아까 페이지가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고민했어요. 아, 내가 기계공학을 계속 해야 될까? 처음에 교수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 아, 이런 세계가 바뀌고 있고 시대가 바뀌고 이건 지금은 여러분들 당연하지만, 아, 내가 뭔가 다른 걸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사제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사제는 처음에 뭐 이탈리아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사제는 사제 증언할 때 사제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배우고 예.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제지간, 예. 선생님과 그 이제 학생이란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도 항상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예,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사제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중에 하나의 회사를 딜스 플러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딜스 플러스는 제가 웹 2.0이 너무 신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2006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쿠폰이나 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할까 아까 에어팟 이런 거 있잖아요. 에어팟이 싸게 판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리는 거예요. 싸게 이제 판다고 이제 올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사는 거죠. 네,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웹 2.0이에요. 근데 웹 2.0의 그 기본은 90대 9대 1의 법칙에 좀 이제 들어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은 한 90%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보면 진짜 보기만 해요. 그리고 9명은 100명 중에 9명은 가끔씩 라이크해요. 라이크 하거나 커멘트 남기고. 근데 1이 있잖아요. 1%는 사람들이 컨텐츠를 올려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에게 좀 컨트리뷰션 하려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1%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올리고 이제 저희 딜스플러스 같은 거는 제가 갑자기 싼, 뭐,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1%는 되는데, 그걸 이제 공유하는 거죠. 사실, 앞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뒤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뒤에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들으신 분 중에서, 어떻게 웹 2.0, 제가 왜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딜스플러스를 이제 만들었고, 어렵지만 매년 두 배씩 선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펀딩도 받을 수 없었고, 펀딩이라는 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펀딩이 더 어려웠었고, 예, 그래가지고, 매년 두 배씩 10년 동안 성장하니까 한 1000배 정도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배 정도 성장을 하고, 물론 초기에 좀 되게 작았지만, 그래서 저희가 펀딩도 안 받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가. 3명이 코파운더가 있는데,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번 돈으로 사람들이 온 거죠. 어떻게 실리콘밸리에서 인터넷에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팁을 가르쳐 주다가 그 사람들에게 투자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도와주는 의미에서 투자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사제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70개 경제를 투자를 하고 주로 이제 코리안 파운더를 투자를 하고 한국 회사를 투자 인수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2010년에 이제 권도균, 정병규, 이재용, 이태규, 송영길 그 대표님들이 후배 창업가를 돕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좀 빨리 진행할게요.
프라이머라는 것은 엑셀러레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2012년, 이제 13년부터 이제 시즌2부터 조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010년까지 계속 액팅 파트너로서 조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프라이머는 초기 진짜 초기 회사들에게 5천만 투자하고 예, 호프스 5.5 밸류로서 예, 투자하고 예, 그리고 같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스타쉐어라든지 마일 위얼 트립, 데일리 호텔, 아이디어스, 라엘, 호객 노노 그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플릿업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 한 번도 빠짐없이 인지도 및 선호도 가장 높은 초기 투자 회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 권동 대표님이랑 저랑 이제 백용 대표님이 이제 파트너로서 일하고 계시고요. 창업에서 성공하신 우치영 대표님이라든지 윤재신 대표님 예, 이런 분들이 성공한 분들이 후배 창업가를 돕자는 의미에서 지금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프라임의 사제 파트너스는 제가 지금 있고 있는 VC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쪽에서 미국 이제 VC고 주로 이제 실리콘밸리 회사들을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랑 권동 대표님이 이제 처음에 시작했고 네, 그게 이제 프라임 사이즈 파트너 넘어져서 이제 권호상, 김강록, 그다음에 전 내부 회장인 김상원 대표님 벤처 판으로 계십니다. 파리 스타트업은 한국 이제 빨리 끝낼게요. 네, 한국 그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미국에는 이게 이스라엘, 중국, 인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도와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우리 돕자. 그러니까 한국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파리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이제 서로 돕자는 의미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하면 40, 50명이 모여서 예를 들면 샌드버드 김동춘 대표님이라든지 뭐 차트맨, 뭐 피스칼 노트, 미미박스 이런 대표님 와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후배 창업가들에서 도와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2020년 1월에 저희가 이제 한 100명 정도 모이고 이제 그 서밋을 컨퍼런스 하려고 했는데 한 4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실리콘밸리에서 한인 창업가들이 400명 정도 모여서 저희가 서밋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해서 예,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프레젠테이션은 왜 제가 시작했고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실리콘밸리에서 이웹 2.0 회사들이 계속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좀 빨리 마치게 돼서 예, 죄송합니다.